제가 엊그저껜가 뭐 마실 걸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을 사야겠다 해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유리컵 이렇게 해서 뭐 7천 얼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에 7천 얼마 하는구나. 뭐 무슨 뭐 캐릭터 들어간 뭐 그런 거면 막 머그잔 같은 거 하면은 뭐그 정도 가격 하니까 더 비싼 것도 있고 하나만 사면은 모자라니까 그냥 두개 정도만 사자. 또 너무 많이 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두개 정도를 샀, 두 개를 주문을 했어. 그래서 오늘 스케줄 끝나고 들어왔는데 뭐컵두개산거 치고 상자가 너무 큰 거야. 딱 들었는데 무거워. 테이프 막 뜯었지. 그랬는데 아주 컵이 6개에 7,400원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컵이 지금 갑자기 12개가 생겼어요. 아주 우리 집 지금 컵 진짜 많아. 설거지 안 해도 돼. 12번까지. 근데 원래 있던 컵도 있어가지고 한 15번까지 설거지. 그리고 또 옛날에 에피소드 말해준다고 했었던 건 뭐냐면 그때 도겸이 이제 누나 그 결혼식장에 가야 됐었어요. 멤버들끼리 아 옷을 어떻게 입을 거냐, 우리가 막 너무 꾸미고 가면 안 된다고, 편안하게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가가지고 그냥 축하해주고 그러고 오면은 되지 않냐. 맞지.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 깔끔하고 편안하게 입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내 나이 또래처럼 입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당일이 돼가지고 샵에 뭐 그냥 머리만 그냥 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막몇명 있었어. 나도 그냥 청바지에 맨투맨 입고 그냥 되게 그냥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갔어. 편안하게 갔는데 갑자기 딱 샵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님한테 옷 부탁한 친구들도 있었으니까 이제 딱 갔는데 갑자기 스타일리스트님이 정한아 너옷 그렇게 입고 갈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애들 그냥 다 편안하게 입고 간다는데? 이러고서 아 그래? 알겠어? 이러고서 이제 샵에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지들이 막 수트랑 막 거의 자기들이 결혼해 막뭐 엄청 막 삐까뻘쩍하게 입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너네 편안하게 입고 온다며? 그랬더니 애들이 나 빼고 다막 검정색 막거난 지들이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입고, 야 이럴 거면 나도 좀 알려주지 이러면 나만 맨투맨에 청바지야. 애들 막다막 슬랙스에 셔츠 입고 막 코트 막 누가 막 거의 시상식이었어, 시상식. 그래서 와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치만 편안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막아 근데 이게 12명에서 그렇게 입고 나 혼자 편안하게 입으면 약간 그것도 애매한데 막 이제 별의별 생각이 이제 계속 든 거지. 그러다가 샵에 이제 혜연아 해주시는 누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은 저렇게 나도 가가지고 다시 갈아입고 가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나 그 분들도 막다 반반 갈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된다. 누구는 근데 그래도 뭐 12명이 저렇게 입었는데 너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니? 이래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숙소로 튀어와가지고 옷 다시 다 갈아입고 저도 깔끔하게 슬랙스 입고 다 입고 갔죠. 그래서 멤버들한테 낚였어요. 다 편안하게 입고 온다고 해놓고서 나만 하여튼 뭐 재밌는 그거였어요. 나 햄버거 먹으면은 안 돼요. 가끔 먹긴 하는데 약간 몸에서 잘안 받아가지고 햄버거 먹으면 막 기침하고 막 뭐하고 막 계속 막 이래가지고 약간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제 몸에. 근데 안 맞는 걸다 내가 좋아해. 그래가지고 맨날 내 몸이 아파하면서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먹어요. 오늘의 TMI. 아까 스케줄 할때 따뜻한 커피도 먹고 싶고 차가운 커피도 먹고 싶어서 두개 시켜가지고 두개다 먹었어요. 디카페인으로 토피넛 라떼에다가 무지방 우유로 하나 먹었고요.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고요. 나 체력 갑자기 바닥나서 지금 배고파. 네, 이래가지고 스케줄 할 때도 밥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도 하면서 어느 정도 식단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잘 했는데 이제 진짜 다이어트 못해. 밥한끼딱몸안 먹잖아? 그러면은 몸이 안 움직여. 못하겠어, 막 다이어트. 내가 얼마 전에 평양냉면인지 모르고 먹게 됐어요. 근데 내 입맛에는 너무 맛있는 거야. 막 진짜 뭔가 밍밍해서 맛이 없는데 맛이 있어. 뭔가 계속 먹게 돼.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평양냉면인지 모르고 그걸 먹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를 데리고 여기 진짜 맛있다. 막 고기도 뭐 맛있고 평양냉면도 맛있다. 그래서 딱 데리고 가서 저희 아빠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빠 몇 점 먹다가 냉면 시켜주겠다고 냉면 시켜줬는데 이제 거기는 평양냉면이 진짜 유명한 집이었어.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는 그게 너무 입에 안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이게 입에 너무 안 맞으니까 정말 이게 맛있다고? 이러면서 일단 엄마 여기는 진짜 이 냉면이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난 막 맛있게 먹는데 엄마 아빠는 잘 맛있게 못 먹는 거야.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거기가 유명한 평양 냉면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주변에 다 사람들이 막 고기도 팔고 이러는데 다 평양 냉면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게 평양냉면인지 알면 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나처럼 가서 먹을 텐데 우리는 그냥 일반 냉면인 줄 알고 가서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일반 냉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입에 안 맞았던 거지. 그게 평양냉면이니까 엄마 아빠 되게 당황해 하면서 아니 뭐지? 내 입이 잘못된 건가? 약간 이러고서 집에 가면서 이제 알겠어 엄마 아빠 잘가 이러고 딱 가는데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야 이 정한아 이거 평양냉면이었다고. 아 그러냐고. 나 그럼 내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최근에 한 게 있어. 주시라고 알아요? 주시? 주시가 자기가 오른쪽 눈으로 뭔가 이거를 더 바라보느냐 왼쪽 눈으로 더 바라보느냐를 하는 게 그게 주된 시 주력시 뭐겠죠? 뭐 아무튼 뭐 주시라고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어떠한 사물을 뭐 여기 이렇게 뭐 립밤 있어? 그러면 여기 립밤 이렇게 딱 보래. 이렇게 본 다음에 왼쪽 눈을 감고 이렇게 오른쪽 눈을 감으면 하나는 중간에 있는데 하나는 안 보이게 되는 그게 있어요. 약간 옆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른쪽 눈으로 보면 가운데 있고 왼쪽 눈으로 보면 이게 옮겨진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눈이 주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알겠는데 이게 주시 이게 내가 쓰는 그 주된 그 시력 그게 있구나 막 이러면서 생각했었지. 나는 오른쪽 눈이에요. 그래서 신기했어. 신기하죠. 전 양쪽이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그 원을 조금 더 좁혀 보세요. 좁힌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양쪽 눈을 딱 떴을 때 이 사물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눈 감으면 오른쪽 눈 뜨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데 왼쪽 눈은 없어져요. 그거 한번 해봐.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래요. 아무튼 저는 지금 밥을 안 먹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졌으니까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해 따뜻한 우유 한 잔 콜라보 방송이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여러분, 나 이제 갈게요. 안녕. 뿅.